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몰락하고 있습니까? 70, 80년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준 정규 신학교뿐 아니라 군수 교단의 비인가 신학교에서도 수많은 목사들이 쏟아져 나와 교회를 세워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는 웃픈 이야기가 자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밤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의 물결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는 그런 얘기는 과거사일 뿐이죠. 지금은 교회가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전도는 거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추세로 20, 30년만 지나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5분의 1도 안 남을 것이 불보듯 환하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몰락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부흥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몰락하고 있다고도 인정하기 싫은 게 대부분의 교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꺼낸 얘기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핑계를 들고 있죠. 그렇다면 70, 80년대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역사가 아니고 베이비붐 세대가 되어 교인 수와 인구 수가 늘어나서 교인 수와 교회가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동방이 예루살렘이니 어쩌냐 하면서 설레발을 치지 않았어요? 그런 잣대로 재자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떠나셨다고 해야지 공평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동안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혹은 유튜브 동영상에 한국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반응은 대부분 달밤에 웬 개가 짖느냐는 것이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와 목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니 제가 교세를 늘리려고 혈안이 된 이단 사이비 교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기를 쓰였죠. 대부분의 이단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세를 넓히려고 또 교인들을 빼놓으려고 기존 교회와 목사들을 비난하는 그런 전도 계략으로 사용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부패와 과오를 감싸고 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칭찬받을 행위인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과오를 대놓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과 제사장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죠.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왕과 백성들의 비판하고 경고하는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자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기록해와서 지금의 구약성경으로 남긴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언을 무시하고 경멸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사는 끝이 났으며 예언의 은사도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언의 은사 자체를 무시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목사들의 양들을 잘 인도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잣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를 이끄는 교단교리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틀어버린 교단 신학자의 주장을 교단의 교리를 삼아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교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교회마당을 밟고 있죠.
뭐 성경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또 있기는 해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이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교회의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로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말하는 것조차 잊어버렸죠. 그래서 인본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며 종교의식을 무한 반복하는 종교주의자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는 한국교회의 성령의 인도를 검증할 시스템을 아예 없애버린 탓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현대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신 교회에 귀신들이 들어와 교인들을 무차별하게 도륙하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우며 목회 성공을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든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 실망하시고 떠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교회를 사유하고 양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불타는 사명감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갈아넣는 결연한 결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기록하고 알리라는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이 예언의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한국교회를 상대로 경고하고 목사들에게 비난하는 것이 꺼려지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의 명령을 무시할 만큼 배짱이 두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명령대로 한국교회의 부패와 과오를 지적하며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이 해야 할 선택의 몫만 남아있죠. 저는 제 사역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 말을 달밤에 웬 개가 짖느냐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경고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속고 대죄하며 회개를 하든지 오로지 당신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의 교회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따라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덮어둔다면 당신의 얼굴을 천국에서 볼 일이 결코 없게 될 것이 불보듯 환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